송두님 머리.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 모닝콜?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오늘 어? 약속 있다매. 빨리 시작해. 여기 지금 한국이지? 정도 한국 같다 이씨. 한국이다! 그려주세요 정도. 아 지금 바로 하면 돼? 네. 오케이. 종두 스타일로 그릴 건데. 일단 종두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약간 요런 거 좋아하거든? 아니 종두네 나는? 네. 알지? MBTI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해봤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컨셉 좀 과한 것 같아. 종두 컨셉 좀 과한 것 같아. 재밌겠다. 해보자. 네. 말이 많아진다. 전자. 방해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린다. 성가한 대로 할 거야. 그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고 와야지. 끝까지 알려줘야 돼? 가끔 그런 소리 듣지. 정도 꼰대설.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ESTP라는 ESTP?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ESTP가 뭐야? ESTP 아이의 특징이 겁이 없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다른 유형에 비해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 소위 일진 양아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나도 깜짝 놀랐네. 타인이 정해준 도덕적 잣대가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한 도덕적 잣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치.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지. 너무 정도 아니에요? 너무 진짜 나도 소름 끼치고 있어 지금. 뭐 지금? 지금 야 뭐야 무서워. 뭐야? 어느 정도 그리셨나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그렸나? 그래도 최대 좀 빨리 잘 그리지 않았어? 네, 잘 그리셨어요? 색깔을 좀 칠해봐야지 이제. 공주님 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치 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좀 있지. 공지를 올려서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문신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 있으신가요? 내 문신 중에 뭐 다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등에 있는 봉황이 참 마음에 들어.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거든. 항상 피와 함께하는 삶은 어떠신가요? 뭐랄까? 피 항상 피와 함께하는 삶. 항상 밥 먹지 않아? 응, 그쵸. 항상 밥 먹는 기분이 어때? 별 생각 안 하지? 별 생각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떻게 참고 살아? 늑대처럼 울고 싶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뭐라고? 늑대처럼 울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 언제? 있었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완전히 이 계획에 실패한 거야. 그럴 때 울고 싶지. 다 죽여버리고 싶지. 진짜 그냥 이렇게. 없어. 요리하고 싶어. 요리요? 혹시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맛있는 파스타. 파스타? 빨간색 파스타. 왜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림 파스타. 좋아하는 연장 도구가 있으신가요? 제일 간단한 건 총이지. 귀찮으니까. 근데 가끔씩은 이제 손도끼가 편해. 하던 대로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여기 손을 여기다 잡아야지.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다. 아무로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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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자, 삼겹살 왔습니다. 나? 나의 누런이? 이 한번 해보세요. 하얀데요? 오늘 뭐 하얀데요? 저기 스케일링이랑 화이트닝을 받았어. 나도 이거 저기 늑대 사연 보니까 네이가 그렇게 누른 줄 몰랐지. 설명. 일단은 이 용은 나를 상징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곳은 항상 피가 있었지.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노래 부를 때마다 여기 밀어볼. 날아올라라 주차. 그거 나는 항상 그 누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 하늘에 내 머리가 닿아 있지. 여기에 내 동생 피닉스를 그려줘야겠어. 와, 잘 그렸다 진짜. 이거 날아다니잖아. 동두님 머리.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잠깐 타임. 그러네. 생각도 못했네. 아, 얘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나야. 내 등에 있잖아. 이따가 남아. 할 말 있으니까 내가 남아. 여기 연장 챙겨 하트. 스윗하게 얘기했지. 연장 챙겨. 정두의 시그니처 이거지. 엄마,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엄마. 아, 종두 씨 퇴근하셔도 됩니다. 네. 서인국 씨 들어오시면 혹시 보실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그것도 할로윈이잖아. 나? 나 서인국이잖아. 네. 다 뭘로 하냐? 나 한번 해보자고. 오늘의 TMI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오늘 유튜브를 올렸거든? 봤어요. 그거 올릴지 말지 고민 엄청 했어. 어? 그냥. 나 그거야. 지금보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야? 와, 진짜 예상치 못한 잠금화면인데요. 혹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갤러리 제일 끝에 있는 거 한번. 너무 거리. 자, 하늘 찍었어. 오. 아니, 한 주말에 비가 왔잖아. 주말에 비가 왔는데 그 전에 하늘이 진짜 예뻤어. 와, 되게 하늘이 이쁘다 해가지고 사진으로도 찍었어. 알람을 맞추시나요? 나? 네. 진짜 중요한 스케줄 할 때. 그럼 그 알람음을 한번 들려달라고 하시면. 알람 진짜 기본인데?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 어떻게 확인해? 알람 있는데 들어가는 거 같아.
그거 벨 소리 있네 나. 공개를 벨 소리가 하던데. 아니 나 이거 진짜 바꾸고 싶어. 벨 소리요? 어. 따리라리라란. 따리라리라란. 약간 아침 좀 짜증나게 일어나야 돼. 네, 모닝콜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모닝콜? 네.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언능. 어? 약속 있다며. 늦을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냉수 먹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이씨 안 일어나? 아유 종두야 좀 일어나세요.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면? 와 나 스킨케어 없어. 나 그건 진짜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한 번에 하는 거 올인원? 어 올인원 그것만 써. 귀찮아서 못 써. 향수? 템버린지지. 나는 약간 더 우드한 걸 좋아해가지고 좀 우드한 걸 좋아해. 톰포드도 많이 썼고 내가 제일 많이 쓴 건 톰포드야. 오드우드라고 톰포드를 많이 쓰고 막 그랬어. 좋아하는 과자가 있다면? 좋아하는 과자?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 롤리폴리. 롤리폴리 알아? 롤리폴리 좋아해. 라면? 진짬뽕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약간 살 뺄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짜왕인가? 짜왕에 겉면이 있어. 나 이번에 느꼈어. 아 겉면이 더 식감이 더 좋구나. 그리고 살도 좀 덜 찌고. 그럼 좋아하는 음료는요? 음료 무슨 제로콜라지. 아 얼마 전에 웰치스 제로 있길래 먹어봤거든? 맛있어. 제로 요즘 제로가 많이 나와서 나 요즘 너무 행복하잖아. 제로 사이다 뭐 제로 웰치스 제로 콜라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행복해.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 그런 구분할 줄 아세요? 나 좀 자신 있어. 아 진짜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다음 어 좋아요. 나 다 했어. 응? 너무 잘했잖아. 저 위에는 뭐예요? 할 그 곰. 곰? 곰 그냥 나 그리고 뼈야. 할로윈. 나 상처받아. 와 진짜 상처받아. 박수였어. 먹는 걸로 밸런스 게임을 좋아. 그러게요? 응? 찍먹구먹. 아 나? 찍먹이지. 프라이드 대 양념. 프라이드. 꼬들면 대 퍼짐. 꼬들면. 밀떡 대 쌀떡. 모르겠어. 쌀, 아, 어, 밀떡? 콜라밥 대 민초라면. 뭐라고? 차라리 콜라밥이 낫지. 나 먹어봤어. 콜라밥이요? 응. 어렸을 때 안 해봐? 안 해봤어요. 나 진짜 어렸을 때 콜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말아 먹어봤어. 아, 근데 먹어봤는데도 민초라면보다 콜라밥? 응. 민초라면? 어! 밥집을 추천하자고. 어, 내가, 어, 노량진 수산시,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이제 가을이잖아. 전어구이, 전어회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소주. 그러면 맡았던 역 중 가장 최애 캐릭터는? 가장 최애. 매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종두가 내 최애가 될 수도 있다. 진짜로. 그러다가 멸망 보면, 아, 그치. 멸망이 최고지. 멸망, 잘생긴 나오고, 관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좀 딱 생각하면 그래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쇼핑왕 루이의, 루이가 좀 인생캐까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다 그냥 다 나 내 새끼니까 인생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좀 귀여운 게 약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생각하는 마인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귀엽잖아.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만나보고 싶은 캐릭터는? 실제로? 네. 멸망. 멸망 만나서 손으로 좀 달라고 할래.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적었어.
여러분들 유튜브 서인국이 많이 쳐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편집하지 마. 뭐 다 할 거야. 이제 주접 멘트도 받았는데. 아이고 고생 많았네. 해봐. 어, 오늘 청량리에서 내렸어요. 인국 오빠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 고맙다. 또.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 동해서해 남해 그리고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오늘은 내게 말할래. 어 이걸로 모니콜 하면 되겠다. 다 했어. 응. 원래 디테일 작업이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서인국을 맡겼다. 서인국이라고 적으려다가 서인국이라고 맞아요. 이름일까요? 맞아. 그래서 그냥 나 서인국이 유튜브 서인국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끝났어? 이제 이거 하러 가시죠. 틱톡으로 가자. 네, 저 지금 방금 들었는데 이거 만든 거를 프레임 이거 프레임을 저기 뭐야 저기 인생 네컷을 찍을 수가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찍고 이걸로 이제 선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세상 왜 이렇게 좋았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찍은 거 저기 종두 거 종두 버전 하나 서인국 버전 하나 해가지고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응모 방식은 나중에 따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응모 방식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스티커 꼭 받아가세요. 미션 끝. 소감도 말해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 뭐 큰일 했어? 집중해 그림도 그리고. 아니야 진짜 한 작년에 종두 끝나고 나서 종두 컨셉으로 이런 귀여운 뽀짝한 거 하니까 재밌었어. 좀 재밌는 것 같아 요즘 이 반말 컨셉? 캐릭터 과몰입 컨셉? 재밌는 것 같아. 저희가 고생하셔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메모 빨리.
먹을 거야? 뭐야? 만들었어? 어. 야, 너무 귀엽다. 정말 왜 그렇게? 중두가 배를 갖고 싶어 했잖아요. 배를 탈취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저희랑. 근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딱 드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고마워. 고생하셨어. 고생했어. 드디어 배를 가졌다. 송도 안녕. 난 이제 한국을 떠날게. 안녕. 안녕. 나 간다.